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법한 소설 한 편 골랐습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장편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자꾸만 요즘은 코로나 시대의 사랑으로 읽혀요. 발음도 비슷하죠? 얼핏. 네. 콜레라와 코로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염병인데 말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 큰 틀은 한 번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28년에 태어나서 2014년, 비교적 최근에 세상을 떠난 콜롬비아의 대표적인 작가. 많이 콜롬비아를 넘어서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작가. 어쩌면 1980년대, 90년대 세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대표작은 누구나 제목은 아는데 많이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보면은 100년의 고독, 오래전에는 문학사상사라는 출판사에서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었죠. 문학사상사판은 영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역본이 셈이죠. 민음사 세계문학 시리즈 이 번역본이 바로 스페인어를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막권도의 흥망성쇠를 다룬 대작입니다. 대작. 이 백년의 고독은 남아메리카의 창세기이자 뭐 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작품을 하나의 신호탄으로 해서 이른바 마술적 사실주의, 이 매직 리얼리즘이 전 세계 문학계를 강타하게 되죠.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작가들이 매직 리얼리즘을 실험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백년의 고독이라는 작품은 볼륨도 볼륨이지만은 이 신화적 상상력이 곳곳에서 분출하는 바람에 조금 독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썩은 잎을 먼저 읽으시길 권합니다. 얄팍한 책인데요. 얕다고 해서 무게를 만만하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썩은 잎을 먼저 읽고 백년의 고독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백년의 고독과 관련된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제가 2007, 8년 무렵에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에 가면 빠이주, 백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그 이 이름, 그 라벨의 백주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 이름 잘 짓죠? 그 중에 그 백주의 그 이름이 백년 고독이었습니다. 백년 고독.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예, 좀 다른 모양이죠?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술맛도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마르케스의 소설 백년의 고독을 생각하면 그 중국에서 마셨던 백년 고독이라는 백주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방을 잘 모르겠어요. 백년의 고독 언젠가 이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이 자서전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대단히 두툼한 책입니다. 이 마르케스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마르케스의 상상력의 출발점이 어디쯤인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리고 마르케스의 그 다채로운 삶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마르케스와 쿠바 혁명, 피델 카스트로로 대표되는 관계는 어땠는지 등등, 이 콜롬비아 역사뿐만이 아니고 남미 그 지식인들의 교류사, 남미 혁명의 그 저변들도 함께 볼수 있는 책입니다. 이 대가들의 삶과 그 작품들을 한판 읽고 나면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미도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고요.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이 스페인 문학을 공부하는데 요즘은 마르케스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마르케스를 뒤를 잇는 그 후세대들이 이른바 붐문학을 창시한 이 작가들,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나, 콜롬비아의 마르케스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학창을 열어가고 있죠. 뭐, 후세대들이 선배 세대를 비판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마르케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젊은 독자들의 시선과 우리 세대의 독자들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그거야 자연의 대세, 인생의 흐름이기도 하죠. 장강의 물길은 늘 밀려가기 마련인 모양입니다. 네, 제 사진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제 녹화 실력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콜레라 시대? 콜레라가 과연 사랑일까? 사랑과 같은 콜레라? 아니, 콜레라와 같은 사랑?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콜레라라는 질환이 실제적으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후베날 우르비노의 가문이 이 콜레라 퇴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징적이긴 한데, 이 사랑이라는 게 콜레라처럼 전염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세기 중후반, 콜레라가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합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콜롬비아의 어느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세 남녀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낭만적, 51년인가요? 정확히는 51년 9개월 4일의 기다림인데, 간격을 더 넓게 잡으면 53년 가까이 됩니다. 53년 가까운 세월을 한 여성만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소설은 1880년대에 출발해서 1930년대에 끝납니다. 그긴 사랑의 기간을 커버해야 되니까요. 낭만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낭만적이란 말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비현실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모르죠. 이 비현실적인 사랑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현실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요 인물 만 봐도 이 작품의 큰 얼개를 알 수가 있죠. 페르미나 다싸라는 이 상인의 딸이 있습니다. 이 나귀 장사를 하는 남미 원주민처럼 보여요. 페르미나 다싸 상인의 딸이 있고요. 이 계급의 문제에 주목해야 됩니다. 플로렌티노 아리사라는 사람은 전신수, 이 전신을 전보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별 보잘것없는 집안 사람이었죠. 근데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선박업, 물류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법니다. 신흥 부르주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베날 우르비노는 전통적인 그이 엘리트 가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유학한 그 의사입니다. 여기에서 이 삼각관계가 분명하게 그려지죠. 이 페르미나 다스사라는 한 여성을 플로렌티노 아리사라는 이 남자가 어린 나이에 좋아합니다. 15살 무렵이죠. 그런데 이 페르미나 다스사의 아버지는 플로렌티노 아리사와의 결혼을 반대해요. 보잘것없는 집안에 딸을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망한 집안, 유명한 집안, 이름 높은 집안인 후베날 우르비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로렌티노 아리사의 긴긴 세월의 기다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페르미나 다스사는 잠시 남편인 우르비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힘겨워하죠. 그리고 어느 날 후베날 우르비노가 앵무새를 잡으러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갑자기 사망하면서 페르미나 다스사와 플로렌티노 아리사, 다스사와 아리사의 노년의 사랑, 못다한 사랑이 계속됩니다. 아마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작품은 죽음과 사랑, 노년과 사랑에 많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제목의 의미를 알면 작품의 3분의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콜레라가 돌기도 했고요. 사랑이라는 열병을 콜레라에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이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라는 이 주인공급 인물이 의사라고 했죠.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이 연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프루스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이 의사였거든요. 이 전염병 학자이면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드리앙 프루스트인데 바로 이 후베날 우르비노가 아드리앙 프루스트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이 지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루스트라는 유명한 작가의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지점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 그 재미가 쏠쏠하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를 기다리는 분들, 후속 그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지금 잘 읽고 계시죠? 6권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제 7권부터 12권까지 6번이 남아 있는데 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강의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학기가 종료되면은 방학 때 집중적으로 나머지 6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1강부터 6강 보시면서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가능하면은 미음사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6권까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민음사 버전은 아직 8권까지밖에 가능이 안 됐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가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가 아드리앙 프루스트 아버지의 제자라는 사실. 대단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이 소설은 세 남녀의 사랑의 소설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술성과 통속성을 고루 갖춘 소설이기도 하면서 그 이면에 역사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 이 다양한 이 사회적 문제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작인 거죠. 사랑 얘기만 했다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 콜롬비아 낯설죠? 이런 소설을 읽을 때그 나라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적도가 지나죠? 그리고 이 콜롬비아가 있고요. 옆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카리브해 동시에 면하고 있죠. 중미, 이 파나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베네수엘라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바로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동무들이 어느 나라가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으냐 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주유소를 하는 친구가 졌어요. 대부분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브라질이 있고요. 페루, 그 아래 볼리비아. 페루 밑으로 길게 있는 나라가 칠레죠. 이 한번 잘 보십시오. 남미의 지도를 잘 보다 보면은 정말 그 남미의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옵니다. 이 칠레 문학은 우리가 종종 얘기했었죠. 이사벨 아엔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독립 그 후의 풍경이 이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한 문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소설을 읽으실 때 다양하게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자 콜롬비아와 남미가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건 프랑스 혁명 이후 19세기 초반입니다. 1910년대, 20년대에 이르러서 남미 여러 국가들이 해방되죠.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의 영광스러운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식민지 지배자들이 떠나면서 가문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는 얘기죠. 과거의 훌륭한 가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들의 궁궐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침몰해 갔다. 해적들이 상륙작전과 기습전투에 그토록 유용하게 사용했던 험한 자갈 도로 위로 잡초가 발코니를 타고 내려왔고 가장 잘 보존된 저택의 회반죽칠한 벽도 잡초 때문에 금이 갔다. 100년의 고독을 떠올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예, 몰락하는 가문. 그리고 황폐한 집의 풍경. 이 해방의 기쁨과 환희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식민지에 기대 살았던 집안들이 있죠. 그 집안들은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이후의 역사, 남미 역사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해방 이후의 남미 역사는 더욱 고통스럽죠. 그리고 여기에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이 개입하면서 더욱 힘겨워집니다. 이 남미 역사는 우리의 역사 많이 포개집니다. 그래서 남미 문학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어서 봐야 할 것은 이 소설에 묘사된 불결한 위생 상태입니다. 이 콜롬비아 지역의 아주 불결한 모습들을 그 후베날의 시선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의사의 시선으로 말이죠. 불결한 위생 상태와 콜레라 유행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콜레라 발생이 공포되자 지방 수비대 요새에서는 화약이 대기를 정화시킨다는 미신에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분마다 대포를 쏘았다. 콜레라는 가장 숫자가 많은 가난한 흑인들에게 더 잔인했지만 실제로는 피부색이나 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콜레라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라졌는데 그 전염병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숫자를 밝히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가장 일상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남미 사람들의 집합적 정서 또는 집단 감정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건 말이죠. 이 소설의 큰 배경이 되는 콜레라의 유행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그리고 이 후베날 이 가문과 위생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소설 읽다 보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의사 집안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콜레라를 퇴치하는데 이 가문이 혁혁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은 템스강에 떠 있는 그 시체를 어떤 그 해골의 모습의 사람이 이렇게 뭐야 노를 저으면서 건드리고 있는 장면이죠. 템스강의 풍경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후반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템즈강의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됐고요. 그 이후로 템즈강이 대대적으로 이 새로운 그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죠. 덤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염병의 역사, 우리 이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염병의 역사를 보다 보면 세계사가 보입니다. 문명의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세계사의 결정적인 전환기를 이룰 것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마도 스마트 기기를 장착한 새로운 중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언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결혼한 이 다싸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혼이 사랑의 무덤이라는 등, 뭐,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등,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얘기하나요? 뭐, 결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남녀들이 일상의 출발점으로서 함께 사는 건, 뭐 인류 문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부부의 삶이 모든 관계 출발점이라는 것, 음양적 순환의 출발점이라는 것, 이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만은,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페르미나 다싸가 시어머니와 올케들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남편은 엄마와 누이들의 앞잡이가 돼서 이 아내 편을 제대로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페르미나 다싸의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발견하는 것도 소설을 읽는 대면 흥미진진한 이 대목 흥미진진한 이 점들이죠. 또이 연애 편지를 전해주는 고모의 역할이 되게 흥미롭고요. 소설 다시 읽으시면서 이런 재미있는 점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페르미나 다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 기간뿐이었고, 그녀를 파멸과 방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겁에 질려 옴짝달싹도 못했다. 그녀를 파멸과 방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겠죠? 페르미나 다싸가 자신이 죽음의 함정에 빠져 있다며 잘못을 돌린 사람은 바보 같은 올케들이나 반쯤 미친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다. 직업적인 권위와 의사로서의 직업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매력 뒤에 감춰진 본 모습이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가문의 사회적 무게덕택에 대담해진 가련한 악마였던 것이다. 라고 남편을 응징합니다. 네, 겉모습에 빠지기 쉽죠.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윌리엄 호거스라는 18세기 프랑스의 풍속화가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신식 결혼, 그 결혼식 후의 모습인데, 연작이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죠. 허니문 다음에는
정말 일상이 시작됩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내 얼굴을 봤을 때,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페르미나 다스사의 환상도 신혼여행 기간 이후에 바로 깨집니다. 우리의 모습인가요? 이 소설의 중요한 그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막달레나 강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콜롬비아를 대각선으로 가르는 콜롬비아 중심부에서 출발해서 예, 카리브해로 빠져나가는 긴 강입니다. 긴 강입니다. 아, 이 마지막 장면쯤 보면은 우리 아리사가 아주 화려한 배를 타고서 끝까지 가자고 얘기합니다. 라 도라다까지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라 도라다. 이라 도라다가 마그달레나 강 출발지쯤 됩니다. 물론 뭐이 강의 출발지는 더 위에 있겠지만 강 끝까지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리브해로 빠지는 곳에 출발해서 이 도라다라는 라 도라다라는 강의 시온까지 가자. 아득한 길이죠. 지도를 보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설 읽기에 새로운 재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란 가능할까요? 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페르미나 다싸와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영원한 사랑의 환상이라고 할까요? 망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당장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51년, 길게 잡으면 53년 만에 만났는데,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페르미나 다싸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그마치 622명의 여성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 이상한 모르는 여성에게 당한 후에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점을 두고서 뭐 기만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논쟁을 해보십시오. 선장은 페르미나 다싸를 쳐다보았고 이 배를 이끄는 사람이죠. 아주 화려한 배입니다. 그녀의 속눈썹에서 겨울의 서리가 처음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플로렌티노 아리사와 그의 꺾을 수 없는 힘, 그리고 용감무쌍한 사랑을 보면서 한계가 없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일지도 모른다는 때늦은 의구심에 압도되었다. 선장이 다시 물었다. 언제까지 이 빌어먹을 왕복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플로렌티노 아리사에게는 53년 7개월 11일의 낮과 밤 동안 준비해온 대답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사랑 못지않게 강렬한 어떤 정서적 에너지를 동반할 수밖에 없겠죠.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마사누스 바움과 그 동료가 함께 쓴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이 책에서도 우정과 사랑을 대단히 중요한 점으로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읽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송병성 선생의 역자 해설에서도 이 영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콜레라 시대의 사람은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원전에 충실한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와 소설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소설과 영화를 동시에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차이를 발견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요.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영화만 봐도 좋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 시대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코로나 시대의 사랑은 어떨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